본인 거를 본인의 가자가 그렇죠. 본인 건데 동생이 계속 먹고 있으니까 신경 쓰이는 거예요. 먹지 마. 그러니까. 아니 도겸아 지금 언니는 인생을 건 무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줄을 쭉쭉 쫙 먹어. 아니. 어 캐러멜 얼마 먹어. 야 그리고 바닥에 여섯 개 정도 떨어뜨렸다 얘. 아니 근데 동생 배 보니까 많이 먹긴 먹었어요. 아니 근데 아버님 원래 저 전문적으로 성악을 하시는 분입니까? 예, 엄마가 아까 반주를 했고요. 예, 예. 저는 원래 성악가입니다. 아~ 근데 이제 제가 음악회 연습을 하러 다니는데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. 예. 봐줄 사람이 없어서. 근데 옆에서 주고 잘 따라서 하더라고요. 한 3살 때부터. 사실 동영상에 38개월로 처음 올렸어요. 근데 그 전부터 따로 사길래 신기해서 그냥 올렸는데 사람들이 아주 잘한다고 칭찬해 주더라고요. 아, 그래서 네. 너무 어려서 지금 긴장한 것 같아요. 아, 너무 잘했어요. 외국에서 살은 적도 없고 그냥 아버님이 무대에서 부르는 것을 객석에서 그냥 따라 부른 것이 이 정도 실력이라는 겁니까? 예. 그러면 반면 우리 도현이 아버님께서는 부산에서 쭉 살았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근데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이라면 이 성악을 완벽하게 부를 수 있는 겁니까? 도현이가 동영상 보는 걸 가장 좋아해요. 사라 브라이트만 이거 한번 보더니만 계속 틀어달라 하고 그거 보고 앞에서 노래 부르고 익히고 표정 같은 거 따라하고 했습니다. 그러면 전문가에게 저희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동호 교수님은 두 어린이 쟤는 어떻게 보셨습니까?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좀 더 들어봐야 되고 누가 더 잠재되어 있는 끼가 있는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강호동 씨 예은이하고 도현이가 듀엣을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봐요. 얼마나 조화를 잘 이룰 수 있고 하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저 넬라 판타지아를 두 분이 같이 불러주시겠어요? 그 표정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? 동영상 보고 혼자서 항상 따라하더라고요. 아, 표정 따로 가르친 게 아니고? 네, 아빠나 엄마는 그런 표정을 잘 못해요. 예. 잘 못하는데 혼자서 거울 보고 이쁜 짓 항상 하고 합니다. 본인이 표정을 연구하고? 네, 오늘 방 근데 제가 지금 느낄 때는 이유미 학생은 그냥 내추럴 보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어린이가 갖고 있는 특유의 그냥 자연적인 소리. 예. 제가 느꼈을 때 이유미는 생소리를 지금 노래를 할 때 굉장히 이쁘잖아요. 그래서 동요 같은 거 음역에 맞는 소리를 가르쳐주고 악기를 좀 많이 가르쳐줬으면 좋겠고 엄마가 또 피아노 치시니까 네. 피아노를 가리킴으로써 표현력 음악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을 더 가르쳐주고 그리고 도현이 학생은 제가 봤을 때 디리리리 하고 올라갈 때 소리가 바뀌었죠. 그게 이제 두성으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.